한별아, 그동안 나 살피느라 오가닉 봐준 거 잘 알고 있어.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미안하다. 태성이한테도 너한테도 돌아와서 제대로 사과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줄래? 잘 다녀올게. 네. 유기농 씨가 자수를 했습니다. 안티카페 활동도 했고 공태성 씨한테 여러 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도 본인이 다 밝혔습니다. 이미 공태성 씨는 다 알고 있었고요.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 정리했습니다. 오 팀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. 네. ที่วิวและอย่าลืมกด subscribe เพื่อไม่ให้พลาดอะไรดีๆจากเรานะคะ